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2021년 고3 수험생들이 7월에 치렀던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33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33번은 빈칸이 맨 끝에 있어서 지문의 처음과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엇에 대한 관습적인 관점인데요. 국가가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간단하답니다. 자,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그것은 그저 밖으로 나올 필요만 있을 뿐이래요. 그러니까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내용 정리하면요. 국가가 혁신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장 가는데, 그 다음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어찌됐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봐요. 기껏해야 정부가 그저 개인 영역의 역동성을, 경제적인 역동성을 활성화시킬 뿐이고요. 그리고 최악으로는, 자, 여기 at best, at worst가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국가에 천천히 움직이고 지나치게 이용하고 관료적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그것, 그러니까 혁신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자, 이 지문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문에 따르면.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문장은 국가가 혁신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부분은 국가는 혁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읽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꼭 알아둬야 되는 어휘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끝부분으로 가죠. It can regulate. 그것은 규제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개인의 영역을요. 회사들이 대중에게 부과할 수도 있는 외부의 비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자, such as는 사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오염과 같은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위해서 규제를 가할 수도 있고, 또 있는데요. 공공재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나오는데, 기초과학 연구나, 그리고 시장의 잠재성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기가 힘든, 그런 분야에서 약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공공 분야에 국가가 투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니까 국가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 내용 정리 또 해보죠. 여러분, 그 수능 지문에서 처음과 끝부분은 어찌됐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던 것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요. 일단 그것이 사적 영역을 규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것은 사적 영역과 대조가 되고, 또 처음 부분에 국가가 나오니까 그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빈칸 있는 부분으로 가면요. 그러나 그것은 뭐뭐에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에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빈칸 있는 문장에 부정어가 있으면 꼭 그거 표시하세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뭐겠어요? 자, 이 끝 문장은, 빈칸 있는 끝 문장은 국가가 혁신에 대해선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를 보면 규제해서는 안 된다,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빈칸 있는 문장에 부정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은 그 부정어까지 고려해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어휘들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보기에서는요, 경제적인 정책을 형성하는 데에 개인 영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혁신이란 말이 있지 않죠. 그리고 2번, directly attempt to create and shape markets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시장을 만들거나 형성시키는 걸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뉘앙스를 보면, direct를 통해서 나타내는 뉘앙스를 보면 어느 정도의 개입은 인정하더라도 너무 많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3번 보기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틀렸고요. 4번은 시장의 실패를 고려한다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패 얘기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5번은 빈칸이 낯이 있으니까 아예 반대되는 내용인 거죠. 답은 2번이 제일 가깝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문을 전부 다 보고 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읽은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제 두 번째 풀이 해보죠. 신속하게 움직이고 위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개척적인 개인의 영역이 대조적으로 혁신을 이끄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혁신을 이끄는 거래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이면에 있는 비결은요, 기업가, 벤처, 자본가들에게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수는 있죠. 하지만 시장의 실패를 확정을 짓거나 또는 경기장을 확정을 짓는 게 아니라 픽스는 수리하다입니다. 수리하다. 또는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할 땐 어찌할 수 없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개입을 한다는 거죠. 내용을 정리하면요, 결국 중간 부분은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다른 말로 풀이한 거죠. 그 다른 말은 뭡니까? 기업이 혁신을 이끄는 거다 라는 거죠. 답은 2번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읽었던 부분에서 또 살펴볼 어휘들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 하나만 봐도 꼭 알아야 되는 어휘들 이렇게 많이 뽑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휘 학습을 하면 좋아요. 실리콘밸리 얘기 많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70년대에 등장을 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이 지문에 풀이 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13번 빈칸이 맨 끝에 있어서 처음과 끝을 먼저 보긴 했는데요. 사실은 중간도 보고 나서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야 풀리더라고요, 이건. 일단 처음에 보니까 국가가 혁신할 때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게 말하고 있죠. 그 중간에 보면은 그런 사적인 영역에서 대조적으로 그런 사적인 영역이 경제 발전을 만들어내는 혁신을 이끈다고 합니다. 여기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건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는 안 하긴 했는데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기업의 영역을 규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끝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도 빈칸만큼은 해선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국가가 기업한테 함부로 개입해선 안 된다라고 돼 있죠. 함부로인 겁니다. 분명 여기서 개입하다라는 내용은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그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건데 3번은 답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개입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입해서는 안 된, 전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됩니다. 일단 2번은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개입의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되죠. 그 33번 문제를 푸실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빈칸 앞에 낫이 있다는 거예요. 낫. 이렇게 빈칸에 부정 어구가 있으면은 꼭 주의해서 보도록 하세요. 네. 이번 7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힌 33번은요. 그 어려운 이유가 저는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빈칸 있는 문장에 부정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빈칸 있는 문장에 부정어가 있으면 난이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정어가 보이면 반드시 표시를 하고 풀이를 할 때 유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인데요. 이 지문 전체적으로는 규제를 해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부분에 어느 정도의 규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빈칸에는요, 규제를 하긴 하더라도 너무 많이 깊게 해선 안 된다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뉘앙스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 문제를 풀 때는 그 부사 있죠? 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뉘앙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7월 모의고사 최고 난이도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 애 많이 쓰셨어요. 계속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